문학인 삶에 대하여 행복합니다. 문학박사 선박사입니다. 오늘은 낄낄빨빠 랄라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낄낄빨빠에 대해서는 다잘 아시죠? 낄낄빨빠는 이미 국어사전의 의미를 실었더라고요. 낄낄빨빠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눈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낄낄빨빠 랄라는 뭐냐?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고 나설 때는 확실하게 나선다 라는 의미예요. 낄 때는 끼었는데 그냥 끼어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빡빠를 해야 될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끼었으면 거기에 나 나름대로의 뭔가를 어떤 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라임, 말의 궁합을 맞춰서 낄낄빡빡 랄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말을 할 때에 엄청 거창하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한 두세 음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랄라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공적인 일로 어떤 선생님을 찾아갈 일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네다섯 명이 졸졸졸 다 따라 들어와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신혼여행 축하드립니다. 그런 뻔한 인사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약간 민망해하고 저는 또 거기에 같이 낄끼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낄끼를 못하는 사람은 엄청 창의적인 사람이던가 또 은근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잘못 따라서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보 당신 자기야 이런 말도 잘 못해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은근 자폐적 성향이 있어요. 자폐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소한 거, 남들 다 하는 거, 이런 말잘못 따라서 하거든요. 그때 민망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많이요, 저도 많이요, 이렇게만 해서 다 같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전환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축하할 일에는 비해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런 식상한 인사말이 반복될 때 끼어 들고 낄낄빠빠 랄라를 하고 싶으면 그냥 많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도요 이렇게 한마디를 간단하게 하시면 깔끔하게 랄라까지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다든지 어떤 초상을 치르고 왔다든지 했을 때또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인사말이 계속 반복되면 또 마음 다잡고 온이 사람을 그렇게 반복해서 인사하다가 차 올리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눈 한번 마주쳐 주면서 고개 한번 진심으로 끄덕여 주면 되고요. 맛있는 거 사줄게. 힘내. 이렇게 한마디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맛있는 거 사줄게예요.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잔 사주면 되잖아요. 낄낄빠빠 랄라까지 하시려면 간단하게 많이 많이요 맛있는 거 사줄게 이 한마디면 낄낄빠빠 잘할 수 있어요.